자, 지금부터 해볼 거는 이제 3월 중순 기준으로 해당 가격대마다 그 어느 정도를 맞출 수 있는지 한번 좀 밸런스를 좀 한번 맞춰보려고 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CPU하고 램하고 그 그래픽 카드 그 최대 먹을 수 있는 그런 밸런스 있잖아. 성능 서로 둘다 열일할 수 있는 그 밸런스.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한번 좀 이제 한번 가격대별로 한번 꽂아볼게요. 일단은 제일 싼 거. 자, 제일 싼 거면 뭐니 뭐니 해도 라이젠 3겠죠. 자, 제일 싼거 2200G. 아, 물론 그 펜티엄 G 시리즈도 있긴 해요. 근데 그거는 저는 배제하고, 네. 배제하고 들어갈 거고. 자, 그거를 배제하고 이제 제일 싼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AMD의 A320. 그리고 메인보드 그래픽 카드 제조사는 제가 편의상 MSI로 통일을 할게요. 편의상. 그 전원부 적혀 있는 걸로 하자. 그리고 보통 이런 거 쓰는 사람들은 시금치 4기가 2개, 8기가면 돼.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2200G 쓰는 사람들은 그래픽 카드를 안 꽂죠. 안 쓰죠. 2200G 깔고 쓸 사람들은 그 사무실용이기 때문에 게임을 안 해요. 그래서 그래픽 카드를 안 꽂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냥 250기가 하나. 그리고 이분들은 하드를 안 넣어요. 이분들은 하드 안 넣어. 그리고 그 M짜리 그 마이크로 ATX면 사실 그 ATX급 케이스가 필요는 없기는 한데 근데 문제는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그 케이스가요 그게 없어요. 조그만 사이즈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 뭐냐 요즘 그 뭐냐 그 윤댕님 그 PC에 있는 그 조그만 케이스 그거는 비싼 거잖아요. 그 구멍 송송 뚫려 있고 그 비싼 거 그거는 그리고 그거는 마이크로 ATX용이라기보다는 그거는 ITX용이죠. ITX는 그센 거잖아. 그래서 그쪽은 이런 저사양 케이스에는 추천을 안 하고요. 어? 여기서 추천 케이스에서 빠졌네. 그러면 수동으로 고르는 수밖에. 그쵸? 이거 말고 더 조그만 것도 있어요. 미니 타워용으로. 미니 타워용으로. 뭐, 굳이 이거 안 골라도 돼요. 케이스는. 굳이 이거를 꼭 고를 필요는 없긴 한데, 뭐, 그렇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파워 안 꽂았구나. 파워, 이 사람들이면, 네, 500W면 돼. 요 사람들은 500W야. 자. 그야말로 정말 기본으로만 맞춘 40만원 미만으로 끊을 수 있는 사양이에요. 2200G에다가 A320M 그리고 램 8기가 SSD 250기가 하나 꽂고 그리고 케이스에다가 500W 끝. 정말 정말 그냥
나는 그냥 PC면 돼. 이런 사람들. 40만 원 난대요. 자, 그리고 보통 이 정도 사양을 쓰는 사람들이 i3로 가면 인텔 i3로 가면 얼마 정도 될까요? i3는 9세대가 없죠.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은 8100하고 8300이 있는데 8350K도 있어요. 근데 8300 판매 준비구나. 그럼 8350K밖에 없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깻맥을 달아주면 되죠. 이 사람들은 깻맥 달아주면 돼. 그러면 이게 46만원이네? 아, 메인보드 안 꽂았구나. 메인보드 안 꽂았어요. 그리고 i3 쓸 사람들은 H310 쓰지. 그리고 H310에서는 보통 이 정도 선 쓰죠. 그러면 한 50대가 되네요. 자, 그렇고, 자, 그 다음 레벨은 이제 2400G. 그 다음부터는 2400G가 그 다음 레벨이에요. 가격대로는. 2400G가 그 다음 레벨일 텐데, 2400G 쓰는 사람들은 A320이면 너무 싸고, 또 B450이면 또 너무 비쌀 텐데, 뭐 어쨌든. 근데 B450 갈게요, 편의상. B450으로, 대신에 B450에서 싼 거. B450 싼 거. 그리고 2400G는 내장 그래픽이 있긴 한데, 보통 2400G를 끊는 사람들은 그래픽 카드를 써요. 그래서 MSI 제일 싼 거, 벤투스. 여기까지 꽂으면 여기가 83만원대네. 그리고 기쿠 써도 되니까 2400G면. 그러면 딱 80만원. 이걸로 끊을 수가 있고요. 근데 2400G에다 16기가를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요번 레벨부터는 이제 16기가로 올라갈 거긴 한데, 8기가 2개 16기가. 그래서 85만원이 나오네, 2400G로 맞추면. 자, 근데 2400G가 이 정도예요.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i5를 좀 싸게 쓸 사람들, 9400F, 9400F 기쿨, 기쿨이고 이제 메인보드가 B360으로 올라가죠. B360. 그리고 B360 그냥 튼튼한 거, 박격포. 이거 정도 끼면 이게 90만 원이 안 돼요. 그1660싼 거에다가 9400F는. 근데 여기서 이제 뭐냐, 9600K를 꽂고, 9600K는 쿨러까지 꽂아줘야 되니, 이런 사람들은 보통, 네, 이게 100만원 초반이에요. 16기가로 꽂으면. 이게 100만원 딱. 100만원대. 딱 이게 그 가정용 규격인데, 뭐, 아, 근데,
9600K를 쓸 사람들부터는 SSD가 M.2로 올라가죠. 사실 그이 사람들이 그 쓰는 용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부터는 M.2로 올라가. 근데 지금 네, 이걸로 바꾸 이걸로 해주면 그래도 백 몇만 원 별로 차이 안 나요. 그리고 이제 더 넣고 싶으면 뭐 저장 공간 용량을 본인이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몇만 원씩 더 내고 뭐 쓰는 거니까. 자, 9600K까지는 그대로 가고, 자, 그 다음에 2600X. 2600X로 가볼게요. 2600X는 보통 이 사람들은 B450을 쓰고, 그 B450을 그렇게 비싼 걸안 써. 보통 2600대 쓰는 사람들은. 그래서 박격포. 그리고 2600X. 2600X면 딱요 가격이죠. 2600X가 딱그 100만원대. 그 2600X하고 9600K하고 그 위주로 견적을 맞췄을 때가 가격대가 비슷해요. 100만원대 초반. 자, 그리고 여기까지고. 근데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급이 올라가요. 등급이 이제 그 이상의 용도를 쓸 사람들부터는 이제 2700대가 아닌데 2700X. 2700X 중에서 좀 간단하게 쓸 사람들은 그대로 B450 가고, 아, 근데 B450은 조금 더 좋은 걸로 바꿔줘야 돼. 이럴 때는 2700X면 X470에서 제일 좋은 게 이게 게이밍 엣지인데. 아, 왜 G390이 나오니? 그 B450. 이게 제일 좋은 거네. 보통 2700X급으로 가면 메인보드 조금 B450i구나. B450i 뭐 상관없어. 이건 ITX용이고, 근데 ITX 말고 ATX용으로 가면 B 이제 프로 카본이 없네. 혹시 그게 좋은데? 톰하우크. 그래서 B450급으로 2700X를 쓰는 사람들이 E급을 쓰고요. 근데 이제 그리고 2700X를 좀 좋게 쓸 사람들, 좋게 쓸 사람들은 X470을 가죠. 그럴 사람들은 X470을 가고, 그리고 이거 꽂고, 그리고 이분들은, 아니, 나 램, 이분들은 그 2700X를 쓸 정도의 분들은 램을 좋은 거를 써요. 램을 좋은 거를 써서, 지스킬 한 세트 넣을게요. 그리고 이분들은 보통 250기가를 안 가죠. 이제 요 단계부터는 SSD가 250기가 그 이상을 써야 돼. 이분들부터는. 2700X 때부터는. 그래서 이거를 빼고, 지금 970 에보 플러스 단계로 그냥 넣어버리는 게 낫겠다, 지금은. 나온 이상 그걸 바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HDD도 넣어줘야 되잖아. 근데 이제 저장 공간 용량은 본인이 선택하기 나름이라서. 그리고 이분들은 500W로는 안 돼. 그리고 그 시소니 껴드릴게요. 이분들부터는 파워는 통일할게요. 요 등급부터는 2700X부터는. 그래서 2700X를 좀 고급으로 쓸 사람들은 2700X, X470, 그래서 램 좋은 거 16기가, 그리고 M.2 500기가, HDD 4테라, 그리고 이거 기쿨로 놔두고, 대신에 2700X를 쓸 사람들은 그래픽 카드가 등급이 올라가죠. 9600K를 맞추는 사람들은 그냥 그래픽 카드가 1660을 쓸 수도 있고 1660 Ti를 좀쓸 수도 있어요. 1660하고 9400F가 밸런스가 맞고 1660 Ti하고 9600K가 밸런스가 맞고. 그래서 2700 시리즈부터는 1660 Ti를 가야 돼. 그래서 이렇게 맞추면 보통 이게 170대예요. 기쿨 쓰면 170대고, 그리고 사실 2700X를 요급으로 쓰는 분들은 공랭을 안 가죠. 이분들은 공랭을 안 가죠. 좀 일체형 순행을 추가하면 딱 200이네. 일체형 순행 넣으면 딱 200이다. 지금 에보 플러스 500기가에다가 4테라에다가 1660 Ti에다가 램 16기가에다가 이렇게 밸런스 맞추니까 딱 200이다. 2700X가. 근데 이제 나는 여기에다가 32기가를 끼고 싶은 거죠. 그래서 220대예요. 요 견적에다가. 방송을 돌리고 싶을 때 AMD에서는 적합한 사양이 단이 정도인 것 같아. 지금 나는 램을 조금 올리고, 그리고 지금 쿨러를 하나 더 붙여서 지금 요 가격까지 나왔는데, 기쿨 쓸 거면 램을 32기가를 쓰더라도 다른 거 조절 잘하면 200 미만으로 끊을 수가 있어요. 다른 거 조절 잘하면. 자, 그렇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9700K 견적으로 맞출 사람들을 또 해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G390을 9700K 같은 경우는 G390을 아주 최고급을 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딱그 게이밍 엣지 정도 쓰거나 아니면 조금 좋은 메인보드를 쓰고 싶을 경우는 G390 에이스가 있어요. 네. 그 정도 생각하면 될 거고, 그래도 9700K 이제 68만 원대까지 많이도 내려왔네. 오, 많이 내려왔네? 이게 220대네. 2700X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요, 가격적으로는. 물론 성능에서는 9700K가 좀더 압도적이긴 한데, 멀티코어 프로그램들이 아직 좀 최적화가 안 돼가지고, 최적화가 되면 2700X가 좀더 쓸만할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면,
클럭 단위 속도가 중요하다고 하면 그러면 9700K인 것 같아. 만약에 9700K가 가격이 안정화가 돼 간다면. 근데 지금 이거는 근데 이제 9700K 쓰는 사람들은 1660Ti면 그래픽 카드가 보통 싼거 쓰는 거고, 그리고 RTX 2060 또는 2070 정도를 껴요. 이거 쓰는 사람들은. 그리고 2700X도 보통 2060, 2070 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2700X 중에서는. 쓰는 용도에 따라서. 그래서, 그리고 9700K 정도 쓰는 사람들은 보통, 근데 RTX 2060은 FHD에서는 완벽한데, 일단은 1660Ti는 QHD용 모니터는 아닌, QHD 모니터용은 아니니까. 좀 버거우니까. 그래서 QHD 모니터 이상 쓴 사람들 그냥 RTX 카드. 그러니까 제가 이거 그래픽 카드 견적은 FHD 모니터 기준으로 쓴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요. QHD 모니터 쓴 사람들은 그래픽 카드를 올리셔야 돼요. 왜냐면 그 해상도가 높을수록 그 돌아가는 게좀 빡세요. 그래서 그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편의상 제조사는 지금 통일하고 있고, 2070 벤투스. 보통 이거 정도? 9700K에서는. 그래서 지금 내가 9700K에 G390 게이밍 엣지, 그리고 램 16기가, 그리고 RTX 2070, 그리고 M.500기가 4테라 하드 그 정도 껴놓은 게 지금 255에요. 그리고 만약에 9700K에서 메인보드를 더 좋은 거를 쓰고 싶다. 그러면요, MSI에서 G390 에이스 등급이 있어요. 갓나이크 다음으로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9700K에서 오버클럭할 사람들은 이거 G390 에이스를 꽂으면 되는데, 그러면 270대로 올라가고요. 설마 9700K에 딱 갓나이크 꽂는 사람 없겠지? 갓나이크에 딱 9700K 꽂는 사람 있을라나? 있으면 변태. 있으면 변태. 왜냐면 9700K에 딱 갓나이크 꽂으면 300대가 넘어가요. 자, 그러면 이제 갓나이크를 꽂았으면 보통 이 사람들은 9900K 쓸 사람들밖에 없거든요. 9900K에. 그리고 9900K 쓸 정도면 보통 2080을 꽂죠. 보통 2080, 보통 꽂죠. 그리고 보통 이 사람들은 벤투스 안 써. 벤투스 등급이 있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트라이프로저스죠. 9900K에 쓰다 쓸 사람들은. 근데 9900K도 지금 72만원까지 내려갔어요. 메인보드가 더 비싸, 갓나이크가. 그래서 9900K를 조금 그래도 좀 약하게 쓸 사람들은 G390 에이스 가면 되는데, 최상으로 뽑고 싶으면 갓나이크 가시고, 그리고 지금 램이 16기가인데 이 정도 한 사람들이 366만원대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 9900K 쓴 사람들은 36기가까지 갈 사람들이라. 그러면 이제 이게 390만원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SSD를 1테라로 올린다. SSD를 1테라 올리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그럼 400이 넘어가지. SSD를 1테라로 맞추는 사람들이 분명 있어요. 1테라를 맞추면 430. 아, 하나 안 뺐구나, 내가. 그러면 딱 400만 원 조금 넘기고요. 보통 9900K를 쓰면 해서 400만 원 조금 안 되거나 400만 원이 더 되거나 쓰는데, 문제는, 자, 여기서 정말 정말 극강 오브 극강 RTX 2080 Ti를 낄 사람들도 있어요. 2080 Ti도, 그리고 놀랍게도 벤투스가 있고요. 아, 여기는 그리고 라이트닝이 있네. 2080 Ti는 라이트닝이 있어요. 보통은 이거 트라이프로저 끼고, 그러면 이게 484만원대인데, 라이트닝을 끼면 이게 544만원까지 올라가. 뭐, 그렇구요. 보통, 그래서 요 라인업까지는 보통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 그거보다 갓코어 시리즈, 근데 이 코어 X 시리즈, 그런 갓코어 시리즈는요, 더 비싸요. 뭐냐, 인텔 코어 X, 코어 X 지금 9900X가 스카이레이크네. 지금 준비 중인 거 없나? 이거는 CPU만 138만 원이고요. 그리고 X299의 MSI 크리에이션. MSI가 이거밖에 없거든. X299에서. 좀더싼거 써도 되는데, 제일 좋은 게 크리에이션. 크리에이터용. 근데 크리에이터들을 위해서 9900K가 따로 나온 거고요. 9900X까지 쓰고, 라이트닝. 그리고 이 사람들은 HDD 4테라? 4테라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10테라 쓰죠. 14테라. 이게 659만 원이고, 이 사람들은 1000W. 시소닉 것만 볼까? 시소닉 1000W 골드 효율부터는 있는데, 티타늄이 있고 플래티넘이 있네. 네, 이거. 그러면 이게 700만 원대 정도 라인업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 램을 이렇게 끼진 않지, 이 사람들은. 더 좋게 껴야지. 뭐냐, 이 사람들은, 이거를 쓰겠죠. 이거를 갖다가
이 사람들은 64기가를 끼죠, 보통. 그러면 750만원대. 근데 풀뱅크 하면 868만원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AMD에서 X39으로 맞춰보면 X39으로 MSI에서 크리에이션 개 비싸죠. 그리고 스레드리퍼, 자 스레드리퍼 2950X 쓸 사람들은 보통 이 정도 가격이에요. 843만원대. 근데 2990WX, 와 거의 1000만원이네. 뭐이 1000만원대 가격까지 근데 쓸 사람이 있나요? 뭐 그냥 이렇게 해본 거예요. 뭐 그렇단 얘기.